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63빌딩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는 한강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이색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63 계단 오르기 대회입니다. 그냥 별다른 뜻 없이 최대한 어그로를 끌 수 있게 크고 눈길 끄는 걸 했습니다. 44.44파운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힘차게 도전을 하게 됐고요. 파이팅! 좋은 추억을 쌓으려고 셋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연합선수 박동기입니다. 지금부터 직접 제가 참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계단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층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수월하고요. 여기 생각보다 공기가 아주 맑습니다. 지금 대회 전부터 며칠 동안 이 계단에 있는 공기를 전부 다 정화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공기가 좋은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힘든 것보다 더운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너무 더워요. 알겠습니다. 네, 가세요, 가세요. 죄송해요. 계속 추월당하고 있어. 사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여기가 우리가 지리산 같은 데 올라가면 너무 힘드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수고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해주곤 하는데 여기도 30층 이하에서는 사람들이 안 그랬는데 40층이 넘어가니까 힘드니까 서로 수고하십시오, 힘내세요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아,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힘드네요. 일단 올라올 때는요, 든 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9층 남았으니까 파이팅해서 이것만 먹고 올라가겠습니다. 파이팅! 자, 파이팅! 와, 아까 탈 쓰고 막 이런 분들 많았는데 지금 제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공룡은 저희 형인데 올라올 수 있을지 참 궁금해요. 눈물 흘리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눈물 흘리지 않아요 지금. 와. 아, 이거 미안한데. 학생? 안 힘들어요? 네. 지금 무슨 목적으로 여기 왔어요? 저요? 63빌딩 경치 보려고. 네, 끝까지 완주하세요. 네.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 이거. 예, 이제 목적지가 거의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60층이라 3층을 더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조금만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 3층을 벌었어. 어, 끝났어. 내려가면 진짜로 와. 그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이동하는 게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주해서 너무 기쁩니다. 20, 30층, 40층 올라오면서 아, 그게 그들만 즐거웠던 거구나. 난 좀 많이 고생스러웠고 엘리베이터가 참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는 63 계단 오르기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른 계단이 무려 1251개라고 하는데요. 땀 흘리며 얻은 성취감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